자동 조종 장치는 이거에 대해 설명할 건가 보다. 조종사가 비행 전에 미리 입력한 데이터에 따라서 어디로 갈 거야? 비행 경로 및 고도를 유지해 주는 거다. 서울에서 어디 갈까? LA 갈 거야. 미리 경로, 미리 지정을 해. 그러면 경로와 고도를 유지해 줘. 자동 조정 장치에서는 관성항법 장치라고 불리는 감지 센서가 있어. 관성항법 장치라고 불리는 감지 센서가 있는데 무엇을 감지하냐? 다양한 비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행기의 이동 방향, 이동 거리, 속도를 측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게 관성항법 장치. 이 장치의 핵심은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스코프인데, 관성항법 장치에 이러한 부품이 들어가는데, 관성항법 장치의 핵심이다. 별표. 그러면 뒤에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스코프에 대해서 따로 설명해 줘야지. 핵심이니까. 이를 통해 측정된 값을 계산하여 운항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비행기가 정해진 경로로 운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단. 비행기의 운항 정보를 파악하려면 직선 운동, 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회전 운동인 각 운동을 이해해야 합니다. 직선 운동에 대해 설명해 줄게. 각운동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중요한 부품이었던 가속도 센서는 직선운동에 의한 방향속도 이동거리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직선운동에 의한 방향속도 이동거리의 변화를 감지하는 장치. 그게 가속도 센서. 비행기는 3차원 공간에서 운동을 하니까 위치 이동 정보를 측정하려면 세 개의 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속도 센서에는 역시 세 개의 센서가 필요합니다. X축으로 이동하는 거, Y축으로 이동하는 거, Z축으로 이동하는 거 전부 다 센서가 세개 있어야 돼. 즉, 비행기의 앞부분에서 꼬리로까지 기준으로 한 수평축, 비행기의 한쪽 날개 끝에서 반대쪽 날개 끝으로 이야기한 수평축, 비행기 동체의 윗부분에서 수직으로 아래까지 기준으로 한 수직축, 이세 개의 가속도 센서가 각각 필요하다. X, Y, Z축 각각 가속도 센서가 필요합니다. 이야기. 앞으로 봅시다. 예를 들어, 비행기가 수평 방향으로만 가속하면서 직진할 때 어떤 외부의 힘도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수평축에서의 직선 운동을 측정하는 가속도 센서가 작동해 거리와 속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비행기가 X축 방향으로만 꾸준하게 고도를 유지하면서 계속 날아가고 있으면, 이때 E라는 건 X축에 붙어 있는 가속도 센서만 일하고 있다고. 계속. 다음. 지구상의 모든 물체에는 중력이 작용하므로 수직 방향의 가속도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중력 값을 바탕으로 측정이 됩니다. 요 Z축에 들어 있는 건 중력 가속도 고려가 되어 있는 값이 세팅돼 있어. 여기까지는 됐을까? 네. 다음 질문. 가속도 센서는 직선 운동에서의 방향과 거리, 속도만 측정할 수 있고, 뭐뭐만 할수 있어요 라는 문장은 중요한 문장이에요. 직선 운동에서만 측정할 수가 있고, 외부의 힘에 의해 갑자기 기울어진 것과 같은 각의 변화는 정확히 측정하지 못한다. 가속도 센서의 한계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운항 중인 비행기가 좌우로 기울어지는 건맨 앞부분에서 꼬리까지의 회전축으로 한 회전 운동인 거고, 자, 여기 볼게요. 비행기의 몸체가 있어, 날개가 있어. 그랬는데 뭘 했어? 좌우로 기울어진대. 이렇게 기울어져? 그러면 어때? 아까 X축은 그대로야. Y축만 변하고 있다. 요거 이해했을까? 이거 이해하면 사실은 이게 다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기울었어? 그러면 X축은 그대로인데 Y축만 변한 거야. 이렇게. 그 다음 하나만 더 할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뚝 떨어지고 있어. X축, Y축은 그대로인데 Z축에서만 값이 변하고 있겠지. 됐을까? 자, 그 다음 다시 요 상황을 봅시다. 아래로 기울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 기울어졌어? X축 변했지. 높이가 변하고 있죠. Z축에서도 값이 변하고 있어. 이렇게 가고 있다가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삐뚤어지고서 뚝 떨어지고 있어. 그럼 XY, Z축 값다 변하고 있지. 그것만 찾아내면 이 지문 끝이야. 자, 계속 봅시다. 어디가 있어? 비행기의 머리 부분이 위로 들리거나 아래로 기우는 것은 비행기의 한쪽 날개 끝에서 반대쪽 날개를 회전축으로 한 회전 운동인 겁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쓸게요. 좌우로 기울어지는 것은 앞부분에서 꼬리까지 회전축으로 한 회전축입니다. 즉, YZ는 그대로이고, X축에서의 값만 변해. X축 값만 변해. 이거고, 다음. 누가 앞부분에서 꼬리까지 회전축으로 합니다. 요 Y가 회전축이야. 내가 그림. 왜? 아, 좌우로 기울어지는 거네. 미안해요. 위아래로 기울어지는 게 아니라 XZ는 그대로고 Y가 변해. 땡큐. 큰일 날 뻔했네. 다음. 비행기의 머리 부분이 위로 들리거나 아래 기울이는 것은 비행기의 한쪽 날개 끝에서 반대쪽 날개를 회전축으로 한 회전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YZ는 그대로이고, X가 변해. X축이 변해. 그리고 이때에는 Y가 회전축이야. 비행기가 좌우로 선회하는 경우에 동체의 윗부분에서 수직으로 아랫부분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Z를 회전축으로 한 회전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세 개의 자이로스코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요렇게 할까요? 비행기가 요렇게 있어. 요렇게 위아래로 기울고 있어. 그러면은 누가 축이야? Y가 축이야. 이렇게. 그 다음, 요러한 비행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기우뚱해졌어? 그러면 X가 축이야. 비행기가 이렇게 선회하고 있어? Z가 축이야. 내가 그림을 못 그려서 여기는 X축이라고 했는데 좌우로 기우뚱 하면 X가 축이야. 그렇다면 세 개의 자이로스코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러네. 가속도 센서도 세 개가 필요하고 자이로스코프도 세 개가 필요해. 그렇다면 자이로스코프의 구조와 원리는 뭡니까? 기본적인 자이로스코프는 옆에 팽이처럼 생겼어. 자이로스코프는 팽이처럼 회전 운동을 하는 회전자 한 개와 회전자 한 개와 어디가 있어? 회전자 한 개와 짐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짐벌 A, 짐벌 B. 회전자는 회전축을 중심으로 모터에 의해 고속으로 회전 운동을 하고,
회전자는 짐벌 A는 회전축을 양끝으로 잡아서 여기 보세요. 여기. 요렇게 딱 박혀서 회전자를 고정시켜주고 짐벌 B와 90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죠. 요만큼. 여기 각도가 90도라고. 짐벌 A와 짐벌 B는 베어링으로 연결되어 있고, 요렇게 베어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짐벌 A와 B의 각은 90도보다 크거나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짐벌 A, 짐벌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렇게 각도가 변할 수 있다. 다음, 한편 자이로스코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물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작동이 됩니다. 회전자가 고속으로 회전 운동을 하기 때문에, 고속으로 회전 운동을 해요. 무엇 때문에? 모터 때문에 회전한다라고 그랬어. 외부로부터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회전 관성에 의해서 회전축의 방향이 변하지 않습니다. 외부에 힘을 가해주지 않으면 이 축이 각도가 변하지를 않아. 이로 인해 회전자와 회전축에 연결된 짐벌 A 역시 어느 방향으로 기울이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짐벌 A도 기울어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합니다. 다음, 자이로스코프 축에 외부로부터 힘이 가해지면 가해진 축이 아니라 그 축과 만나는 90도 방향으로 도는 것에 전달돼서 나타납니다. 빨간색 밑줄. 충격은 얘가 받았는데 변하는 건 반대, 다른 애야. 변하는 건 다른 애야.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오케이. 예를 들어 돌고 있는 팽이가 쓰러지려고 할 때. 팽이체로 팽이의 측면에 힘을 가하면 그 측면과 90도를 이루는 팽이의 회전축으로 힘이 전달되어 회전축이 더 빨리 회전하게 되면서 팽이가 쓰러지지 않고 계속 돌게 됩니다. 팽이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돌고 있어. 그러면 힘을
벌써 다 해서 또 소곤소곤 하고 있군요. 또 내가 그런 건못 보지. 정답은 1번. 대상의 구성 요소, 대상 뭐 비행기, 비행기의 가속도 센서의 구성 요소의 기능에 따라서 구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스코프 나눠서 설명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역시 얘네들도 어떻게 요거 말을 외워 놓으면 되지. 그러면 잠깐 앞으로 돌아와서 그거 말고 뭐 내용 전개 방식이 있나? 라고 살펴보면 1번 옆에 자동 조정 장치가 뭡니까? 정의 썼고. 그 다음, 얘네는 요로요로한 장치의 핵심이 아이씨. 왜 이렇게 말이 버버대니? 부품이 들어갑니다. 분석 들어가 있고. 가속도 센서란 뭡니다? 라면서 정의 들어가 있고, 쭉쭉쭉쭉쭉쭉. 세 개가 필요한데, 하나하나하나 나눠서 설명했으니까, 열거 들어가 있고. 다음, 어쩌고, 됐어. 그 다음, 내용 전개 방식만 보는 거니까요. 어쩌고, 저쩌고, 오케이. 얘네들도 나눠서 설명해줬고. 자이로스코프의 구조와 원리는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대답하는 문답 들어가 있고, 짐벌 A가 어떻습니까? 라고 설명해주고, 다음, 자이로스코프는 두 가지 물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물리적 특성에 의해 작동되는 걸 분류해줬고, 다음, 됐어. 예를 들어 들어가 있으니까 옆에다가 예시. 그런데 팽이가 도는 걸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 유추라고 해도 됩니다. 만약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뭐 도움을 줍니다. 오케이, 됐어. 내용 전개 방식은 요 정도 선에서 좀 정리가 되지 않나? 라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29번 그림 나온 거 확인할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 비행기가 앞머리가 들린다? 그러면 뭐가 변해? X축이 변하죠. 무엇을 기준으로? Y축을 기준으로. Y축을 기준으로 한 비행기의 회전운동을 감지하는 자이로스코프가 각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오케이. 비행기가 좌우로 기울어 얘가 흔들흔들해? 그러면 뭐는 그대로? X축은 그대로 있으면서 흔들흔들하는 거지. X축을 기준으로 한 비행기의 회전 운동을 감지하는 자이로스코프가 변화를 감지합니다. 맞는 얘기. 비행기가 오른쪽으로 갑자기 선회합니다. 선회하는 거는 Z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3번 괜찮아. 비행기가 X축은 유지한 채 수직으로 하강하고 있다라는 것. 이쪽 방향은 그대로인데 머리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아, 수평을 유지한 채 수직으로 하강한다? 너무 무서운데 이게 그냥 통으로 뚝 떨어지는 거야. 통으로 뚝 떨어져. Z축을 기준으로 한 운동의 가속도 센서가 측정을 합니다. 맞는 얘기지. 다음. 틀린 건 5번인가 본데요. 왼쪽으로 선회하면서 Z축을 기준으로 하겠지. 속도와 각의 변화를 동반하는 경우, 가속도 센서의 변화를 Y축으로 아니어 Z축을 기준으로 각의 변화를 감지할 거지. 선회하는 건 무조건 Z축이야. 이렇게. 다음, 30번. A를 그림으로 도식화해 놨습니다. 특별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가에서의 회전자는 방향 변하지 않고 그대로, 그렇지. 짐벌 A의 양끝에 회전축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나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연결되어 있는 축이 있어야지 일어날 수 있지. 가에서 일어나는 회전자의 회전은 다의 작용이 있어야만 계속됩니다. 회전자의 회전, 앞으로 잠깐 넘어갑시다. 회전자가 회전한다라는 얘기는 여기 있었어? 어디 있었어? 여기 있다. 회전자는 회전축을 중심으로 모터에 의해 고속으로 회전 운동합니다.
누가 돌리고 있어? 모터가 돌리고 있는 거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다 외부의 힘이 작용해야만 계속될 수 있다? 아니야. 외부의 힘 없어도, 다의 작용 없어도, 모터의 힘으로 계속 운동합니다. 그러니까 3번 틀린 얘기지. 다로 인해서 발생한 란은 외부의 힘이 작용해서 힘이 전달되면 어디로 간다라 그랬지? 90도 축을 이루고 있는 짐벌비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맞지? 다에서 외부의 힘으로 인해 마에서 짐벌 AB가 이루는 각이 변화하고 그걸 측정해서 얼마나 기울었습니까?를 확인하겠지. 정답 3번. 31번 보러 갈게요. 가속도 센서가 부착된 외발 자전거를 타고 직선으로 달릴 때, 외발 자전거를 타고 직선으로 달리고 있을 때, 정확한 움직임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수평 방향의 측정 값뿐만이 아니라 수직의 값, 요렇게 수직으로 정해지는 값, 수직 방향으로 정형하는 거는 뭐야? 중력 값이지. 중력 값도 고려해야 한다. 페달을 밟으면 바퀴가 돌아가는데 바퀴의 중심은 어떻게?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바퀴의 중심은 어디로 이동을 합니까? 회전축이 됩니다. 회전축. 얘를 축으로 해서 바퀴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니까. 회전축 방향이 됩니다. 일정 속도 이상이 되면 페달을 밟지 않아도 바퀴에 무엇 때문에 힘을 주지 않아도 계속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회전 관성 때문에 자전거는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정답 1번. 32번의 어휘 문제 가장 유사한 건 원래 위치를 차지하는 것. 되돌아옵니다. 정답 2번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지. 일단 정지.